네, 오늘장 간판주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, 한국 AI 투자센터 홍희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SK 렌터카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뭐 사실상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, 자동차 이런 것들, 뭐 사실상 고퍼주들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부진한데요.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어제 흐름이 좀 좋았고 오늘도 뭐 추가 반등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의 어떤 추세를 좀 바꿀 수 있다.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. 인플레이션 관련주,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주였던 업종들의 흐름이 좀 좋은 반면 다른 업종,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갔던 뭐 IT나 자동차, 그다음 바이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변동이 크거나 좀 부진한 모습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피해주로 좀 엮여 있으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했다. 2.6% 작년보다 증가된 영업이익이 좀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는 단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주목하실 수가 있고요.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장기 렌터카 비중도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08만 대 정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렌터카가 시장이 좀 형성이 좀 돼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매달 한 만 대 정도 계속적으로 좀 등록이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즉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SK 렌터카, 레드캡 투어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이제 하반기 이슈가 보다 좀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레저나 여행 관련된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박스권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골든 크로스가 조금 나왔다라는 것, 특히나 이제 장기 평선이 조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상단, 전고점 13,000원 라인까지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가 돌파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적도 뒷받침되고 최근 여행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조선희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확인해 볼까요? 네, 제가 가지고 나온 간판주는 HMM입니다. 네. 4월 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. 5월 달이 끝나고 다음 달에 이슈가 될 게 이제 M&A 관련 이슈입니다. M&A가 아니고 이제 12 전환사채 관련 이슈죠. 6월 달에 지난 그 산업은행이 3천억 원어치의 12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6월 달쯤에 이제 도래가 됩니다. 근데 관련 이슈는 도대체 이 3천억이지만 현재 만기일 때는 보통 10이라는 거는 그렇죠. 만기일 때 빌려준 돈을 갚거나 또는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액면가 5,000원짜리가 지금 44,000원이기 때문에 무려 800%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,000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곱하기 8을 하면 2조 4,000억을 번 건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6월 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블록딜을 내서 장외 거래로 이게 매각이 M&A를 대상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장내 매도할 것인지라고 해서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록딜을 통해서 장외로 그 M&A 이슈처럼 이제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 관련된 물량이 넘어가면 이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아마 이게 오히려 호재가 돼서 HMM 주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는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.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걸 악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만약 이게 블록딜을 통해서 두 개 회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의 여러분 그 글로비스나 또는 포스코가 유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회사가 관심을 가지면서 블록딜로 2조 원 넘는 이런
주식을 가지고 간다면 HMM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게 되면은 HMM이 6월 달에 구매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요즘은 확실히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